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여우입니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지역사회는 맨날 막 어렵다, 뭐, 그래서 제발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를 올해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 그 지역사회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외우는 거예요? 감으로 찍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두개 다예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하셔야 되고, 감으로도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죽어라 외워도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이러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엉뚱한 걸 외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될걸 외우고, 외워야 될걸안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래서 지역세는 제가 이제 정확히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셔야 됩니다라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치?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도 딱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면 언젠가 여기 좀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자, 물론 우리는 여름에 이론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배운 거, 외운 거 갖고 감을 키우는 문제풀이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 거야. 까맣게.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고, 그다음에 이론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일단 먼저 보시면, 우리 지역사회 쪽을 보세요. 240, 한 3쪽일 것 같아요. 243쪽에, 거기, 244쪽인가 봐.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개념 부분이 나와요. 개념이 제가 이제 이론 부분을 좀 찍어드릴 겁니다. 물론 이론 부분을 찍어드리면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로놓기로 제공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거부터 시작할, 개념부터 시작하고, 개념만 쭉 하다 보면 또 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 한두 가지 하고, 그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갈 때도 조금 여러분이 모르겠다. 그럼 또 이론 부분 들어가고, 다시 모의고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문제집이고요. 저희는 문제집이 아니라 문제 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히 들으셔야 이게 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잔소리는 시간이 좀 급하니까 잔소리는 그만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 쪽 하면 처음 부분, 개념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개념 부분은 대부분 시험 문제에 한 6, 7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 부분을 모르면 지역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 부분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게첫 번째가 건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건강의 정의가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매번 꼭 나옵니다. 그래서 꼭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 부분은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쵸? 많이 나오면 세 문제고, 적게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역사 부분은 나올 것만 나와요. 그래서 역사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우리 지역사의 여섯 가지 개념. 알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이론을 들으셨다면 여섯 가지 개념. 동그라미 세 개에 그 다음에 요거를 연결하는 세 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개는 이제 당연히 죽어다 깨놔도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암기하셔야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요건 감으로 잡으셔야 돼. 지역사회 감사 역할 같은 건 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우리 개념 부분을 잠깐만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건 가로넣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요 동그라미 세 개에 연결하는 거. 자, 요거 뭐였었죠? 지역사회 간호 대상.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 있었습니다. 활동하고 목표를 연결하는 게 수단. 네,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대상과 목표를 연결하는 게 기능 연속 지표. 기능 연속 지표. 자, 그리고 대상과 활동을 연결하는 게 간호 과정.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간호과정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호과정에 대해서도 순서를 좀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간호과정의 순서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자, 순서 처음에는 네, 사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두 번째가 진단. 옳지. 세 번째가 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가